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사표 던질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사표는 지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지난 15일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 시간이다라며 문 대통령 입장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습니다. 자, 휴일에 김문 총장은 사표를 냈어요. 휴일에, 자, 월요일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다. 청와대 내부. 문 대통령이 즉각 수리할 가능성은 적지만 무작정 유보하기 힘들다. 결국 사표는 수리할 거다. 라는 입장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입장도 갈렸습니다. 지금 이 김오수의 사표를 두고 이견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로 국민 피해가 예상돼 형사사법 업무의 책임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 충정이다. 제도 무너지지 않게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김 총장의 사표가 검찰 내부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검장들 들어가면서 지금 두 마디 들었는데 심상치 않아요? 작심 발언들 하고 있죠, 고검장들. 줄사퇴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또 뭐가 예정돼 있냐? 전국 평검사회의도 예정이 돼 있다. 고검장, 지검장 대다수는 김 총장이 먼저 사직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도 직에 연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언론 기자들에게, 취재 기자들에게 속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또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는다. 상대적으로 경찰에게 권한이 더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죠.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경찰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경찰은 이 검수완박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인데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찰이 대통령 인수위에다가 보고를 했냐면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아니, 검사가 좀 수사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수사를 현재 안 하게 돼서 경찰의 업무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보안 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수사 지연 우려 해소하고 더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하다라고 경찰이 인수위에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검수완박 취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인수위에 밝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해 보고한 거다라는 해명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네. 이 장면이 좀 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 앞서서 지난주에 박용진 의원이 나왔잖아요. 네. 저희 돌직구쇼에 박용진 의원이 검수완박 취지에는 뭐 전원 찬성이라고 나갔지만 그걸 꼭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거는 반대다라는 소신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방송 중에 아, 민주당이 사방이 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면 초과다. 참여연대, 민변, 인수위, 국민의힘 할 거 없이 이제는 경찰까지 이런 게 보고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면 초과 중에 핵심은 민주당의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젊은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현재 흔쾌하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흔쾌한 입장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고 젊은 비대위원들도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재수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런 일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날 검찰개혁을 부르짖었고 그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많은 일들이 법안으로 처리가 되고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고요. 이상만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정말 잘된 법이라고 초창기에 강행처리 통과시켰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고위공직자의 아주 잘못된 범죄들을 낱낱이 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내게 된다면 그러한 이상들이 참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 공수처.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공수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치 한복판에 공수처가 놓여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 휴대전화에 대한 기록까지도, 많은 정치인들의 기록까지 탈탈 털어갔던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던 공수처의 모습만 예. 기억이 남을 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차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찰이 현재 수사가 막중하게 나타나 있는 점은 없는지,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서 뭘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갖고 논의하고 토론하기에도 수개월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남은 20일 기간 동안 묻지마 강행 처리해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 안박을 왜 이토록 무리해서 추진하는 그 뒤에 저희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제는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플랜 B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건 묻지마다, 묻지마 강행이다라는 비판입니다. 여론조사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당 강행 검수완박 여론 반대가 과반이 넘습니다. 52.1%, 찬성은 38.2%에 불과합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전대수 의원님. 예, 저게 지금 여론조사 질문 한 몽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 뭐 박탈하고 무슨 뺏는 이런 이미지의 검수완박 이렇게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거나, 아니면은 검찰 정상화로 묻는다거나 이렇게 여론조사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저 결과와 또 반대로 바뀝니다. 찬성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경찰청이 인수위원회 보고한 것에 이제 반대한다 뭐 이렇게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이렇게 한, 저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에 이제 수사를 경찰이 다 맡게 되면 경찰 권한이 워낙 비대해지고 공용화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경찰청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었습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면서 자치경찰을 하면서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사실은 4만 명의 경찰 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 직장협의회가 전국에 한 240개 가까운 경찰서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어제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수사 기소권 분리에 경찰 조직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의 99.2%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범죄 전체 34만 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경찰은 그 중에 저희가 다 아니까요? 3만 건밖에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시점을 두고 논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180석 있을 때 진작하지 왜 이제 하냐라는 것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직전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냐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비판.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그게 지난 5년간의 검찰 개혁의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미 2년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민주당의 반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 검수한 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